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은행권 위기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의 이제 은행들의 어떤 파산 위기가 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양상을 보여왔다가 최근에는 좀 뭐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UBS의 인수가 됐고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면서 좀 안정세를 좀 취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 예금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보증 그러니까 그 보증을 좀 나서겠다라는 어떤 입장 그러니까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꽤나 좀 강력히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어떤 은행 어떤 구제 조치들에 대해서도 좀 확언하는 그런 발언들이 확인이 되면서 금융주가 어제 하루에만 2.5% 상승을 했고 이틀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어떤 규모 내지는 어떤 비슷한 예금자를 가지고 있는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뭐 30%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금융권의 어떤 위기 자체가 좀 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어떤 경기 심리가 물론 뭐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시장에 상당히 그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은행들의 어떤 그 뱅크런 사태 그리고 파산 연쇄적인 파산 우려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일련된 조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좀 시장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의 추가적인 파산 우려는 이제 좀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내일 새벽에 열리는 FOMC일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이제 해외 IB들은 동결이라든가 뭐 인하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전반적인 의견은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에 나서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에 어느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뭐 지난주에 이제 ECB 통화 정책 회의도 있었는데 ECB 역시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은행 그러니까 CS 어떤 불안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이던스대로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결국에 물가가 물론 이제 유로존 물가 역시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목표치와 괴리가 크고 최근에 하락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ECB 입장에서는 좀 물가 안정 쪽에 좀 무게를 두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역시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상당히 이제 선제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은행권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좀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전도표를 통해서 일단은 올해의 이제 최종금리 레벨이 좀 더 높아지는지 여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동결.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얘기했던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내년과 내후년의 어떤 금리나 폭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 안정을 좀 동시에 고려하는 어떤 그 타협적인 어떤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 시장이 어쨌든 좀 추가적인 어떤 안도감이 좀 형성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반등 랠리가 좀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FOMC에서 일단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예상해 주시면서 점도표에 올해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